신사 숙녀 여러분, 이지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트릭인가 과학인가 연출인가 예술인가,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이 마술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해요? 원해요? 원합니까?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불마술? 뭐지? 아, 뭘까? 불마술! 불마술!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위험해! 벌써부터 위험해! 단 냄새 나! 뭐야, 뭐야! 뜨거! 아우, 뜨거!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네네네. 먹었어! 불을 먹었어! 불을 먹는! 불을 먹었어! 핫! 불! 불! 따라하지 마세요! 불을 먹어! 잠깐만! 멋있어! 멋있어! 톡톡이 형! 여러분, 저의 마술이 어땠습니까? 뭐라고요? 완전 어색했다고요? 누가 리액션을 못해서 그런 거냐, 리액션을! 완전 신기해! 너무 신기해! 좋아! 좋아! 제가 보여드린 마술은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새도록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색했는데요. 그래서 마술사님을 불러서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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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술사 박연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마술 어땠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는데 그냥 딱 추위 정도로만 하시는 걸로. 주민센터 느낌.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준비한 마술은 어떤 마술이 있는지 직접 보여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마술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친절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요? 네, 친절하게. 과학이 숨어 있나요? 과학이 숨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놀라서 말도 안 되네. 톡톡이 형! 톡톡이 형! 톡톡이 배고파서 그래? 아니 신기해! 우와! 아니 꽃이 어디서? 마술사님 너무 멋져요!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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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마술도 기대가 됩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캐릭터의 모양이 있는데 눈을 잘 보세요.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 동전을 제가 왼손에다가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나왔어. 우와! 은행이야? 마술사의 눈빛, 손의 움직임, 화려한 말솜씨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마술 용어로 미스 디렉션이라 합니다. 마술의 트릭을 감추기 위해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눈속임을 말하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전에도 이런 미스 디렉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저는 이미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셨죠? 어디요? 네. 어디? 바로 이 오른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마술사는 절대로 제 오른손을 쳐다보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제 오른손을 제가 보는 순간 모든 관객분들은 제 오른손을 쳐다보고 의심을 할 테니까요. 이거 자체가 시선 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옆 사람을 이용해서 이 눈 부분에 동전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사라지는 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손을 펴주시고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잡으면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몰래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준 뒤 왼손을 천천히 펴주시면 됩니다. 우와. 네, 그러면 이렇게 동전이 사라지는 마술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사라졌으면 사람들이 많이 놀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때 사람들이 놀랄 때 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마사지?
동전을 살짝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우와. 네. 이것도 시선 분산입니다. 네. 그래서 가져와 온 상태에서 옆 사람한테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꺼내면 되는 마술입니다. 우와! 굉장히 쉽게요. 우와! 네. 우와. 집에서 연습해야지. 빛과 어둠이 만나 탄생하는 또 하나의 마술 소재, 그림자입니다. 마술사에서는 코끼리가 되고 토끼를 잡아먹는 한 마리의 배고픈 늑대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술사 어깨 위 정다운 두 마리의 새를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우와! 우와! 멋있어! 와, 짱짱짱! 우와, 선생님 무슨 동물왕국 같아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자 마술은요, 이 빛과 하얀색 벽 그리고 이 원근감을 이용한 마술이기도 하죠. 오잉? 자신감도 아닌 원근감을 이용한다? 그림자 마술에서 원근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물체와의 거리, 크기, 명암 등을 통해 물체의 원근감을 인지하게 됩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같은 거리에 있는 그림자의 경우 크기가 크면 더 큰 물체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 손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실제 손의 크기는 동일한데 그림자의 크기가 차이나는 이유는 빛의 원리 때문입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전구와 같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빛의 성질 때문에 그림자의 크기가 차이나게 되는데요. 물체와 광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같은 물체라도 광원에서 가까운 물체의 경우 빛을 많이 가려 커다란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광원에서 멀리 떨어지면 빛을 조금밖에 가릴 수 없어 그림자가 작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 앞에서 손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으로 그림자와 관객과의 거리감을 더 넓히거나 좁힐 수 있죠. 이렇게 그림자의 생명을 불어넣어 한 편의 동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림자 마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대, 이지 마술소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만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3분의 1 접고 또 똑같이 3분의 1 아래쪽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아, 저 무조건 하죠. 딱 초록색이네, 이것도. 우와. 흘려! 그럼 이번에 한 손을 떼고. 한 손 떼라고요? 네. 어떻게? 네. 오! 오! 우와! 어이, 이 약간 어디 초파부터 장난질이에요. 뭔가 돼지 뚱땡이 핫도그로 보이나. 느낌이 와서 확인해봐. 따라라라. 난 쿵짝짝 쿵짝짝. 아! 아니, 풀이네? 풀이야? 아니,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잔머리 만들어가지고. 그만 싸우지들 마시고 일단은 손가락 위에 올리는 거. 이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오! 오! 우와! 잠깐, 에브리바디 스탑! 느낌이, 그 마술사 손가락 봐봐! 진짜 불친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 지폐가 공중부양이라도 한 거야? 이 마술의 비밀은 짜자잔, 제 오른손에 동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디서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 동전은 이렇게 지폐랑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잡고 있고 똑같이 3분의 1 접으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동전이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상태 위에서 그 상태로 이제 엄지손가락 위에 올리면 되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이쪽 동전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올라가고 또 무게중심을 이용한 맞습니다. 심지어 이쪽이 쳐졌는데도 올라가는 거 같아요. 와,
지폐 마술의 비밀은 바로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란 물체를 매달거나 받쳤을 때 수평이 되어 균형을 이루는 점을 말합니다. 지폐로 수평을 잡았을 때 한 손을 떼면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균형을 잃고 지폐는 그대로 추락하게 되죠. 하지만 동전이 있다면 이것은 마술이 됩니다. 지폐 한쪽에 숨어있는 동전이 지폐 전체를 떠받치는 무게중심이 되어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해볼래요. 자, 무게중심 해가지고 잡아서 풀이 아니야. 잘 봐. 아, 풀 아니에요? 중머리도 무게중심이야. 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두 개는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연습하면 될 수 있습니다. 오! 두 개까지는 다 할 수 있겠죠? 네. 잘 집중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된가요? 네, 네. 응용해 봐도 돼요. 응용. 네. 와! 코 위에서. 오, 괜찮네요. 괜찮네요. 와! 웨이브를 쳐도 안 떨어지는데 이게 네. 바로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죠? 네, 이분 꼭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와! 이게 역시 알면 과학! 모르면 마술! 저는 꼭 그거 배워보고 싶어요. 카드 마술! 맞아. 그 막 독심술처럼 사람 마음 밀어가지고 막 카드 맞추고 그 막 탁탁 해가지고 막 셔플인가요? 막 그런 거 그 멋진 거 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 J, Q, K의 카드가 있죠. 카드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연속되는 숫자의 카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뒤져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카드는 무슨 카드였죠? Q요, Q. Q 카드요. Q 카드를 한번 그러면 그대로 뽑고 힘을 주게 되면 바뀌는 마술입니다. 뭐야? 6 클럽으로 바뀌는 마술입니다. 뭐야? 네. 마술사의 손에 들려있던 카드는 틀림없이 J, Q, K였는데 세 장의 카드 속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6 클로버. 도대체 이 한 장의 카드는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또 동전 있죠? 아닌데? 네. 이거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 카드의 비밀은 바로 여기 K 카드에 있습니다. 카드가 좀 이상. 으아, 속았다. K 카드에 Q 카드의 조각만 붙어 있었군요. 와, 근데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안에다가 똑같이 6 클럽을 끼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J 카드로 가려주게 되면은 우와. JQ K 카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쪽 같네요. 네, 감쪽 같죠. 그래서 뒤집은 상태에서 Q 카드를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6 클럽 카드입니다. 오, 옆에서 봐도 진짜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마술이에요. 사실 이 마술은 3 카드 몬테라고 불리는 역사가 매우 깊은 마술인데요. 18세기 간단한 도구인 세 장의 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관객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3카드 몬테 마술의 시작이었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 저 축구하고 왔어요. 목마르겠네. 네. 그래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물을 준비했지. 짠. 고마워요. 자, 기다려, 내가 물 따라줄게. 물을 마시면서 물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얼른. 천천히 마시, 천천히. 고마워요. 아, 숨 고르고 마시자. 형, 그래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저부터 먹을게요. 응? 어? 네가 아래 아니야? 뭐야? 얼마지? 형 어디 갔어요 물? 물이 어디 있게? 어디 갔어요? 궁금하지? 네. 그럼 우리 시민분들이 함께 물을 찾아가 볼래? 네, 좋아요. 가자. 아, 어디 갔지?
맛을 좋아해요? 네. 아세이 마 유세이 술 마? 술! 마? 술! 아, 그럼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모기 아빠가 물 좀 마실게요. 됐습니다. 맛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없어지는 거? 맛을. 없어지는 맛을? 사라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 뭐야? 왜요? 뭐요? 아니잖아요! 물 어디게요? 물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안 보여요. 한번 만져보세요. 물은 어디 있을까요? 아, 목말라 죽겠네. 약 먹어야 돼가지고. 어, 됐습니다. 예. 약이. 약! 오! 오! 물 좋아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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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물은 어디 갔을까요? 어, 신기하다. 얼었네요? 물이 얼었다고요? 네. 추워서요? 네. 만져봐도 돼요? 네. 아, 우와, 우와. 오, 개 신기하다. 몸이 좀 아파가지고 물 한 잔 하고 생각했습니다. 잘 봐야 돼. 물 따랐죠? 요즘 추워요? 춥습니다. 추워요? 얼마큼 네. 춥습니까? 많이 추워요. 많이 추워요? 그럼 얏! 이야! 신기했어요? 아, 네. 아, 스펀지. 스펀지? 액체 괴물이요. 액체 괴물이요? 좀 물 한 잔 하고 잠깐만요. 아, 왓! 이거 아, 뭔가 스킬이 있으신가? 스킬? 스킬? 네. 깜짝 놀래키는 거 같아요. 깜짝 놀래키는 거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물! 아,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물이 여기 물을 부었는데 그런 거? 오마. 어, 오마. 빨리 물을 생각해. 으악! 동봉지지. 물 어디 있을까요? 컵 안에. 컵 안에 방금 없었잖아요, 물을. 여기에 물 주세요! 과학의 스마이짱. 자, 여기 세 개의 컵이 있습니다. 하나의 컵에만 물을 따르고 나머지는 텅 빈 채로 컵을 섞어보죠. 나뉘면 얼마나 오는 게 아니야. 한 번만 잡숴봐. 아니, 한 번만 맞춰봐. 그러면 지금 물이 든 컵은 어디 있을까요? 얘요. 얘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컵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컵을 다시 섞겠습니다. 자, 요리. 아, 자, 조리. 아, 이건 누가 봐도 물이 든 컵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쇄하고 친절하게 컵을 섞는데요. 자, 물이 든 컵을 찾으셨나요? 세 남자가 지목한 컵을 톡톡히 머리 위로 가져가는 마술사. 하지만 마술사를 믿으시나요? 예. 믿으세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믿는 도끼의 발등. 아니, 머리가 흠뻑 젖을 수도 있는데. 치고. 오! 야! 오! 하면 물이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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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도대체 컵 속의 물은 어디로 사라진 거죠? 마술사님! Where is water? 근데 이 컵을 보시게 되면은 이 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컵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물을 부을 컵에만 이 하얀색 가루가 있습니다. 어? 이 백색 가루가 사라진 물의 비밀이었군요. 아쿠아 슬러시라고 하는 이 마술의 원리는 세상 흡수력 좋은 슬러시 파우더에 숨어 있습니다. 아크릴산과 가성소다를 혼합해 제조한 고흡수성 수지인 이 가루는 물에 녹지 않을 뿐더러 중량 대비 500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으며 수분이 닿는 즉시 젤 형태로 굳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기저귀와 같은 위생 재료, 탈수제,
결로 방지제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쏙 흡수해버린 슬러시 파우더. 수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캉하게 굳은 젤만 남았군요. 오! 네. 오, 뭐야? 말랑말랑해.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도 우와. 떨어지지 않는 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마술이죠. 우와! 역시! 서프라이즈! 원, 투, 쓰리, 포, 버블, 버블. 마술의 단골 아이템! 비눗방울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와우! 마술사는 뭔가 달라도 다르군요. 도구도 없이 손으로 풀어 비눗방울을 만들기도 하고요. 힘을 가해도 터지지 않는 건 물론 비눗방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도 끄떡 없습니다. 마술사의 비눗방울엔 어떤 비법이 숨어있는 걸까요? 이 비누방울과 같은 것은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자유 표면에서 표면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표면 장력이 매우 커서 거품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계면활성제인 세제를 집어넣게 되면 거품이 잘 발생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이때 발생한 거품 같은 경우도 수분이 증발하면서 비누방울에 구멍이 나서 잘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보통 많이 첨가하는 것이 화장품 원료의 일종인 글리세린 그리고 물엿과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글리세린 같은 경우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면서 비누방울이 잘 터지지 않게 해주고 물엿과 같은 경우는 점성을 띠게 해주면서 비누방울이 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네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대박. 자, 커다란 비눗방울 만들기에 도전한 톡톡씨? 오! 이건 무름씨의 신종 버블쇼인가요? 우와! 새 남자, 비눗방울만큼이나 투명하고 순수한 표정이네요. 거대한 비눗방울에 갇혀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우리의 뇌순남들! 어때요? 과학과 친해지니 재밌는 일만 일어날 것 같죠? 야, 느낌이는 오늘 어땠니? 저는 오늘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우르민, 저는 오늘 초록 마술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게 뭐야? 역시 알면 과학! 모르면 마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운 간단한 트릭과 과학을 접목시켜 만든 마술로 주위 분들을 즐겁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종목 속 숨은 과학을 찾아 이지 사이언스가 나섰다! 전략과 정교함으로 승부하는 빙판 위의 체스, 컬링! 하이, 나 이거 이 쬐끔 딸리는 세 사람의 컬링 대결! 그 결과는? 얼음판 위를 뜨겁게 달구는 거친 스포츠! 아이스 하키! 동계올림픽 그 첫 번째 이야기! 컬링과 아이스 하키를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린 마술은 바로 시선을 분란시키는 마술이었습니다. 시선 부산이라.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위험해 보여. 오! 아이씨! 왜 자꾸 꽂히지? 왜 자꾸 뭐... 이용한 마술입니다. 우리 친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린 인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네. 이야, 날씨 좋다. 우르마, 네. 날씨 좋지 않니? 제 느낌입니다. 한동계? 네. 순간 이동! 이동! 실패. 한동계? 네. 하나 순간 이동!